파격적인 노출 드레스로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궜던 신인 배우 배소훈이 깜짝 발언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한 단막극 페스티벌 현장인데요. 이날 레드 블라우스에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 다소 수수한 차림으로 등장한 배소훈은 자신의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닥터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드레스 입었을 때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평소에.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없고요. 신인의 패기로 데뷔작을 준비한 배소훈은 서건우와의 배드신에 대한 깜짝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배드신 했다 해서 여배우들이 힘들었다 뭐 징징거리는 모습이 저는 싫어요. 그냥 제가 선택한 부분이고 작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냥 재밌었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영화 닥터는 광기에 사로잡힌 성형외과 의사의 집착과 애욕을 다룬 작품인데요. 사이코 의사 역을 맡은 배우 김창완은 걱정스러운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세요. 근데 아니 이걸 보시겠다고 그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 보면 혹시 키 작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근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김정환 선배님 어머니 모신 때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식 인사랍니다. 모시고 오면. 한편 영화 닥터는 올가미, 세이에스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